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20일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관한 취임 연설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소개받은 바이든 대통령이 Vice President Harris, 네, 부통령 해리스 했는데 귀로 들을 게 Vi 하다가 Pray 하고 넘어가요. Vi President Harris 그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발음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Vice President Harris 아주 명료하게 발음합니다. 지난번 제가 했던 그 인터뷰 같은 건 진짜 듣기가 어려워요. 감정도 막 싫어서. 근데 연설은 명료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히어링의 기본을 익히는 데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통령 해리스 했는데 들리기에는 Vi와 Pray하고 Ha밖에 안 들립니다. 나머지는 잔잔하게 나중에 들어보세요. 또 스피커 펠로시 의장 펠로시 리더 슈머 여기 슈머 또 리드먼 맥카넬 이게 맥카넬 이런 사람 이름이 히어링할 때 어렵죠. 앞에 있는 리드먼 이 부분이 사실은 약하고 빠르게 발음해서 잘 안 들려요. AI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못 잡아냈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우두머리 또는 일의 팀장 이런 정도로 해서 네. Vice President Pence 앞에는 이제 새로 들어오는 부통령이니까 해리스고 이번에 또 떠나가는 부통령이라서 또 이렇게 네, Vice President Pence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불러주고 난 다음에 My Distinguished Guests Distinguished 사음절인데 그게 다를 여러분 들으라고 distinguished 이렇게 안 해요. 팅자만 들려요. 거의. 나머지가 흡수돼요. 전체 단어가 그냥 한 단어로 들리되 팅만 솟아올라요. distinguished. 그 다음에 guest. 조명한 손님 내빈들 이런 뜻입니다. 내빈들. 그리고 콤마 찍어서 즉 그리고 또 하나 my fellow Americans. 존경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근데 foul 하는 음과 강세가 있고 아메리카가 아니라 America, Americans 그래서 my fellow Americans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빈 여러분들과 시민 미국 시민 여러분들 그렇게 한 다음에 this is America's day this는 지시사예요. 지시하는 단어는 특별하게 내용어가 아니더라도 명사긴 명사죠 뭐. 네, 그런데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것저것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즉 오늘이야말로 미국인의 날입니다. 혹은 미국 국가의 날입니다. This is Democracy's Day. 이거 탁 들을 때 잡기 어려워요. 거의 마만 강하게 들리고 Democracy 거기다가 또 apostrophe까지 와서 주물주물 하다가 턱 넘어가니까 민주주의의 날입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할 때 A day of history 역사의 날 있는데 이건 역사적인 그래서 앞으로 간다면 A historical day 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날이며 또 and hope 따로 역사를 이루고 희망을 가져다 주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of가 또 왔죠. 그래서 그 앞에는 a day of 이런 말이 반복을 피하여 극적인 표현으로 썼습니다. renewal 갱신의 재활의 and the resolve 또한 결의에 찬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태어나고 결의를 하는데 through a crucible crucible은 아주 어려운 시간 혹독한 시련의 때 이런 말입니다. So through a crucible 이거 많이 나와요.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어 이런 말이 through a crucible 표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은 혹독한 시련을 겪어서 새롭게 태어나며 또한 결의를 다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면서 for the ages A는, age는 나이가 아니라 시대, 기간 So for the ages, 그 말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너를 오래 못 봤네 할 때 경과를 나타낼 때는 in ages,
I haven't seen you in ages. 아주 오랫동안 못 봤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에서 for the ages, America has been tested. 오늘은 시험하다가 테스트. 수동태가 되니까 be tested. 그런데 얼마 동안에 걸쳐, 기간에 걸쳐, 과거부터 지금까지 두 시제에 걸쳐 시험 받아줘 왔다. 완료 수동 has been tested. 같이 has been 거의 안 들려요. test 그것까지만 강하게 들려요. America tested 이렇게 들려요. America has been tested anew. anew 새롭게 해서 동사 테스트 시험하다 새롭게 시험 받았다. 그러므로 테스트 동사도 강하지만 부사 anew 보다 더 못지않게 강한데 강하되 강세 있는 곳. 그래서 test new가 강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은 새로운 시험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America 여기 rise to 일어나 어디에 도달하다 그런 말이죠. 아까 has been tested 되니까 수동이 되어 완료해. 오늘은 has risen 똑같은 아메리칸데도요. 이건 수동 안 하고 능동을 썼어요. 마치 미국이 의인화되어 마치 이렇게 솟아오른 듯 어디요? 솟아올라 도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반복해서 이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듣고 아니 알겠어 이제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 내용 그냥 바로 연설할 때 대통령 따라서 한다든가 거의 동시에 나온다든가 또는 눈 감고 몇 가지 중요한 대목을 그냥 말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그래야 다음에 그 내용이 들리고 더 나아가서 그와 비슷한 표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했죠? 네. It is now my great privilege and high honor to be the first person to officially introduce the 4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oseph R. Biden Jr. Vice President Harris, Speaker Pelosi, Leader Schumer, Leadman McConnell, Vice President Pence, my distinguished guests and my fellow Americans, this is America's day. This is democracy's day, a day of history and hope, of renewal and resolve through a crucible. For the ages, America has been tested anew, and America has risen to the challenge. 여러분 나중에 반복할 것을 기대하면서요. 다음 진행합니다. 와, 복습은 뭐 했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내용어 네 가지, 품사, 팔품사, 구품사 중에도 이 네 가지 문장의 주 요소를 이루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기능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적었어요. 뭐 관사, 대명사, 뭐 전치사, 특히 이런 거 그냥 툭 그거 넘어가요. 문법적 기능밖에 안 해요. 그래서 문법적인 지식을 알아야 듣는다는 게 거기 휙 하고 지나가는데 거기 전치사가 올 자리예요. 그런데 그거 들어보니까 아, 그 말은 운이 왔구나, 아, 거기 애쉬 왔구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실제 발음할 때 나도 그렇게 야금으로 처리해서 발음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한 단어가 이음절일 때는 전체 단어가 강조되는데 이음절만 되고 삼음절만 되면 똑같이 발음하는 법이 없어요. 모든 영어 단어가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두음절로 되어 있어요. 이음절로 되어 있다면 예, 이음절이 되어 있다면 스타, 디 이렇게 이음절이라면 앞이 크던가 뒤에 크던가 그래요. 근데 이음절 된 단어 중에 80%는 이음절에 강세했어요. study, 네, hanger 이렇게 뒤에 오는 강세만 조금 익히고 삼음절에 첫음 강세가 제일 많고 이음절 강세가 그 다음이고 마름 강세가 또 그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어 강세가 있는데 단의 강세가 있지만 이제 문장 안에서의 강세는 아까 내용어들이 받아요. 문장 강세를 내용어들이 받고 내용어들을 받은 다음에 그 단어를 강하게 읽어야 할 때 그 단어 중에도 단어 강세를 그 부분을 강조한다.
대단히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럼 다음 볼까요? 내용어가 서로 부닥쳐 수식 관계를 이루었죠.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 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고 그때 기본적으로는 내용어니까 네 단어가 강하게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강한 건 네, 형용사보다 명사요. 동사보다 부사인데 그런 관계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공부인지 몰라요. 제가 다시 한번 대사 없이도 복기하고 대사를 한 번 더 보이게 하겠지만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대사 없는 걸 들었고 들은 다음에 멈추고 또는 돌아가서 또 듣고 돌아가서 듣고 몇 번이라도 좀 그러면 이제 공부한 다음에 들으면 강조되는 단어 내용어들이 들릴 거예요. 내용어라고 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강조되는 이음절 또는 강조되는 삼음절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기능어는 다 놓치다가 나중에는 그것마저 서서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집중적인 훈련 없이 여러분의 히어링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CNN 뉴스나 ABC 뉴스나 아무리 그냥 하루 종일 듣고 있어도요. 그거 몇 년을 들어도 안 달라집니다. 그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런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반복과 정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학습 대단히 중요했죠. 여러분 특히 제가 애써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을 준비하는데 수분 시간이 넘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원고 작성하지요. 제가 한말 전부 쳐놓지요. 그 다음에 전부 또 선호를 하지요. 편집하지요. 또 곳곳에 필요한 것들을 다 처리하는데 이 마우스 키가 움직이는데요. 오늘 같은 강의는 1000번 이상 움직입니다. 20시간이 넘게. 지금 대통령 딱 연설한 다음부터 밤잠을 안 자고 며칠을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도 이제 끝나고 나면 편집을 해야 할게 아직 몇 시간인지 몰라요. 그리고 올리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이제 이건 뭐야? 이게 뭐지? 이건 또 이건 또 뭐지? 제가 이제 제가 고급 영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번에 이제 편집 실력을 발휘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용어도 이렇게 하는데 혹시 여러분의 뭐 조카가 있거나 혹시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초보 공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소개해 주셔도 좋아요. 원래 이게 올라와야 할게 아닌데 그냥 올라온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가십시다. 네,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성의 있게 준비했고 정말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과 목적으로 강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자주 와서 듣고 또 다른 강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 내용 강의를 이 정도 정리하고 이제 이어지는 다시 듣기 훈련 부분을 더 하고 전체 강의가 마쳐질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여러분 강의 내용을 잘 즐겼습니까? 대단히 긴 강의였는데 들어볼 기회도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 내용 들었던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이 그냥 들어보고 그 다음에 대사 부분을 띄워서 강조되는 부분을 들어보고 어느 단어가 강조되는지 유의해 보시고 그 다음에 평범한 대사를 통해서 강약의 소리를 구분해 가면서 또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대사를 다 지울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음성만 들어서 이제 처음 들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며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 강의는 여러분 한 여러 번 강의를 반복함으로써 더 완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되었던 바이든의 취임식 연설 강의 시리즈 1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져 그가 한 강의 내용들을 다음에 더 강의로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여러분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t is now my great privilege and high honor to be the first person to officially introduce the 4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oseph R. Biden Jr. Vice President Harris, Speaker Pelosi, Leader Schumer, Leader McConnell, Vice President Pence, my distinguished guests, my fellow Americans. This is America's day. This is Democracy's Day, a day of history and hope,
of renewal and resolve. Through a crucible for the ages, America has been tested anew, and America has risen to the challenge. It is now my great privilege and high honor to be the first person to officially introduce the 4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oseph R. Biden, Jr. Vice President Harris. Speaker Pelosi, Leader Schumer, Leader McConnell, Vice President Pence, my distinguished guests, my fellow Americans. This is America's day. This is democracy's day, a day of history and hope, of renewal and resolve. Through a crucible for the ages, America has been tested anew, and America has risen to the challenge. It is now my great privilege and high honor to be the first person to officially introduce the 4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oseph R. Biden, Jr. Vice President Harris. Speaker Pelosi, Leader Schumer, Leader McConnell, Vice President Pence, my distinguished guests, my fellow Americans. This is America's day. This is democracy's day, a day of history and hope, of renewal and resolve. Through a crucible for the ages, America has been tested anew, and America has risen to the challenge. 네, 여러분 강의 내용을 잘 즐겼습니까? 대단히 긴 강의였는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되었던 바이든의 취임식 연설 강의 시리즈 1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져 그가 한 강의 내용들을 다음에 더 강의로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여러분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